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김정숙의 이 옷값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옷값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 김정숙의 사위인 서모 씨에게 자 돈을 전달했다, 뭐 서모 씨의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정숙이 채용했던 개인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입니다. 거기다가 이 김정숙이 과거에 이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수행했다고 하는 자 유모 씨, 자 춘추관장을 했던 유모 씨도 소환됐고, 그런데 춘추관장 유모 씨는 소환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지만 무피권을 행사했고, 그런데 양모 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양모 씨는 아예 소환에 불응해서 지금 출국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핵심을 보면 지금 여기에 출국 정지되어 있는 것은 김정숙의 옷값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문다회 남편인 전 남편인 서모 씨, 이 이스타 항공의 채용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여기에 지금 걸려들어서, 지금 출국 정지 또는 여기 소환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김정숙의 옷값과 관련해서, 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디자이너의 딸 양모 씨, 이 사람도 지금은 수사받고 있는 옷값이 아니라, 바로, 이 문다혜의 전 남편의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스타 항공 채용과 관련해서 동거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동거래. 그래, 동거래를, 자, 여기 보면, 문다혜 남편인 서모 씨에게 전달한 걸로 보이는데, 자, 이 돈이 바로 이스타 항공 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 문다혜 쪽으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이스타 항공 돈이거나, 아니면, 정화대의 특활비가 여기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양모 씨, 지금, 디자이너 딸인데, 이 양모 씨가 대통령실의 6급 행정직으로 채용됐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이 겸직을 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에 여기 채용되어 놓고 일을 하는 것은 가끔씩 보면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패션 사업에 관련해서 거기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겸직이 허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 직을 걸어 놓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 월급을 받는 월급을 자 문다혜로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양모 씨가 자신의 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경력을 올린 거 보면, 자 VVIP의 스타일리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50여 차례 이상의 해외에 순방 동행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 등에서 행사에 참석한 걸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숙의 행사에 동행은 하지만 대통령실에 상근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자, 월급을 받아가지고 월급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돈을 문다혜로 줬을 가능성. 자, 이것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을까? 자, 검찰이 수사를 한 핵심은 바로 이 말하자면 이상직의 타이이스타제스에 채용됐었는데, 그이 타이이스타제스에 채용된 것 관련해서 지금 비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옷 디자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조사 대상인데, 그런데 본인이 자 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양모 씨의 소속이 청와대의 이 제2부속실이 아니라 바로 총무비서관실입니다. 총무비서관실, 여기는 돈을 만지는 곳입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대통령실에 살림을 사는 곳인데 특활비를 만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양모 씨가 오랫동안 이 문재인 이 처인 김정숙과 관련돼 있고, 김정숙은 여기에 뭔가 돈과 관련된 일을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보도를 보면 자유일보의 보도입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이 양모 씨가 이 그 옷을 판매한 집에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 현금 다발을.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트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양모 씨가 디자이너로 해서 딸로 갔는데, 그 돈, 옷 살 때도 현금을 주고 사고, 그리고 돈도 문다혜 앞으로 송금도 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김정숙의 뭔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프랑스 국적이고 하니까 안심 놓고 맡기지 않았을까. 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여기에 양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출국 금지도 내려놨다 하는 겁니다. 자, 문다혜는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다혜는 자기 아들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 동창
거래까지 동창회 부동산 계약까지도 뭔가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지금 부동산 거래까지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문다희 쪽으로 돈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인 서모 씨, 이와도 이혼도 진짜 이혼이 맞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 지금 김정숙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디자이너 딸이라고 하는 이 양모 씨 창구를 통해서 지금 뭔가 딸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 저 김정숙의 이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김정숙이 옷을 그렇게 많이 사 입었다고 하는데 그 돈도 지금 수십억 된다고 하는데 재산 신고상에는 오히려 재산이 한 3억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청와대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러니까 그 수십억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바로 특활비로 나온 것 같고 특활비를 일부를 딸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초 관심이 쏠렸던 김정숙의 옷값 의혹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데 원래 김정숙의 이 각종 행사에 착용한 드레스와 장신구 등을 자비가 아닌 이 특활비 세금으로 조달한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당시 청와대 직원 두 명입니다. 이 문다혜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알려지면서 옷값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공금이 유용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공금이 유용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 항공으로부터 돈이 들어왔고 보낸 의혹 또는 공금을 지금 문다에 보낸 의혹 이 두 가지 채널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공금을 보냈다는 건 특활비를 문다에 보냈을 가능성, 그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문다에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옷값을 특활비로 샀는데 그것도 옷값보다는 더 많은 돈을 부풀려 가지고 그중 일부를 빼가지고 문다혜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래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 청와대 춘추관장 유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했고 소환 이유가 바로 이 춘추관장 유모 씨가 문다혜에게 현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검찰은 문다혜 부부를 생계를 돕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돈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는데, 자, 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2019년 1월까지 제2부속 비서관을 지낸 뒤 춘추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과거에 이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도 자, 유 씨는 이 김정숙을 수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재인 사위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같은 송금을 포착했다고 하니까 옷값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는 김정숙의 핵심 측근들이니까 그래서 김정숙의 측근을 통해서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으로부터 돈을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바로 거기가 채용된 사람이 문다의 남편이고 지금 문다의 남편은 얼마 있다가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뭔가 이게 수사 올 것 같으니까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번에 위장 이혼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 씨가 지금 양산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서 씨의 어머니 집을 추석했는데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 양산이 있고 거기에 목욕탕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욕탕. 그렇게 목욕탕을 압수수색하니까 뭐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5월 12일 날 윤건정, 고민정, 정태호 등의 자, 이 과거에 청와대에 있던 인사 27명이 자,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양 씨 지금 별개의 임무로 유 씨 말고 그 디자이너 딸 양 씨가 있는데 양 씨는 김정숙의 단골로 거래하던 의상 디자이너 이 양모 씨의 딸인데 양 씨는 프랑스 국적자로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 출국 금지 당해서 현재의 한국에 있습니다. 이 양 씨가 바로 문다혜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보낸 또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 씨 소속은 총무 비서관실이고 김정숙의 행사와 의전, 의상 등을 실무로 하는 제2부속실에서 일했고 그런데 소속은 총무비서관실이고 그런데 업무는 제2부속실에서 일했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위장으로 지금 여기 부속실에서는
시켜놓고, 근데 이런, 지금 의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정부 비서관실은 대통령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돈의 입출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지출하려면 관련 사업을 검토해야 하고, 당연히 대통령실의 지출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기획안 또는 보고서 형태로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됩니다.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의 행사부터 각 비서관실의 핵심적인 행사 등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업에는 국가보안사항이나 기밀사항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국적자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것도 그 관련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활비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총무비서관실에서. 그래서 여기는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고 이 금고에는 평소 수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활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내부적인 기록만 남겨주는데 자, 그래서 이 사안을 우리가 볼 때 한 세 가지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 자, 문재인의 사위 특혜 처인과 김정숙의 옷값 관련 의혹이 갑자기 문다혜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것은 옷값과 별개의 문제로 지금 김정숙 의 사건이 하나 터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청와대 춘추관장이 연루된 자로 추가됐다. 그동안 자 여기에 그 프랑스 국적의 이 양 씨만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춘추관장, 그러니까 이 춘추관장 유모 씨도 오랫동안 이 그 김정숙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했으니까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이 의혹의 중심에 바로 청와대 특활비가 있다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사를 맡고 있는 전주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아주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기초적인 실체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 씨가 양 씨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뭔가 옷과 관계없는 김정숙과 그리고 그 사위 딸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이들의 뭔가 동거래, 자 이게 바로 뇌물과 비자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김정숙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가 옷 뭐 이런데 또 태도 뭐 이거 말춤 춘다 이런 것만 관련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도 부동산 등등 해서 이게 조사를 하고 있고 돈 큰 상당한 금액이 흘러간 걸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김정숙 밑에 있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지금 돈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다혜가 돈을 받고 자 돈 준 측은 지금 이상직 쪽 아닐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 특활비가 그쪽으로 대신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자 서울중앙지검 또는 전주지검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문재인과 이 김정숙의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자, 나라, 국고, 도둑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